자, 시원하게 하자. 수고했어. 응? 달라. 아주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줄리아예요. 오늘은 엠마 재우고 남편이랑 같이 시간 보내는 예정이에요. 우리는 허브집 가서 치킨이랑 맥주 맥시스 먹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더 재밌는 메뉴가 있으면 그거를 보고 아니면 말고 일단 같이 가시죠. 애 생기고 나서 저녁에 거의 나와본 적 없지, 그지? 같이는 못 나가지. 그치? 가야 되니까 2년만? 그지? 그까지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 오랜만에 데이트. 호프집 가자. 호프집이야. 이제 할 줄 알아? 오랜만에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진짜하냐 진짜. 야, 이 분위기 보소.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없는 데도 있고. 이거 맛있어. 외국 가면 이거 절대 없잖아. 한국에서만 있는 술집 깡냉이. 제가 좀 튀김 맛 나면서. 조금 있을까요? 나쁘지 않은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자, 신나게 하자. 수고했어. 오늘도. 맑은 이 거품. 맛있겠다. 고맙습니다. 다 연수대 이렇게 나왔어? 그런 거 같은데. 누가 들어있어? 근데 소금 뿌리가 들어와. 나쁘지 않은데? 초등학교 1970년도 졸업밴드. 근데 진짜 많이 주셨어. 맞아요. 가끔씩 엠마 재우고 나와서 먹어야겠네. 역시 여자 백종원. 우리 고향 그거 도시 기념일? 그 여름인데 옥수수가 원래 여름에 있잖아. 그거 따잖아 사람들. 그래서 그때 여름 그 기념일 할 때 막 길거리 음식 같이 바라 삶은 옥수수? 저도 이렇게 옆에 소금 있고 막 뿌려가지고 그럼 먹는 나도 그런 기억이 있어. 아우, 맛있다. 와, 대박. 감사합니다. 쌤, 저 500cc 한 개 더 할 건데, 저 그. 에드락 브랜드죠? 없어요? 아, 그럼 이거 하나 더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이 냄새. 이 냄새 좋아. 뭐 냄새지? 달라. 갑자기 배고파졌어.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비라는 네, 있었는데요. 네. 저 지금 국내에서는 단종이 됐어요. 아, 그런 거 맞더라고요. 우리, 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아, 어쩐지 어디 가도 없어요. 예, 우리 국내에서 지금 단종됐어요. 한 1년 정도 됐어요.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다. 저거 마지막으로 먹은 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아주 맛있었는데. 한 뭐 팔게요? 몰라. 장갑 안 주시나? 왜 이때 이렇게 가난해져가 가는 게 사장님 되게 친절하셔. 사장님 혼자서 다 하고 계신데 되게 친절하셔. 아 좋다. 아 동네 이런 데 있었는데 몰랐네. 아, 좋다. 통탕 가슴살이지. 가슴살 자기 좋아하는 가슴살 이거. 이런 거 같은데 이런 거. 이쪽에는 없어? 이것도 가슴살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이거 같은데. 아 그래. 너무 뜨거워 근데. 저분이 괜찮은데. 비싸고 좋은 거를 무료로 나눈다. 당연하지. 당연히 의사 새끼, 이 새끼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야. 이 새끼 화장마가 바꿨다. 보였네? 아니야. 아 옆에. 왜 웃기셨어? 그냥 이야기해. 나. 내가 좀 봐. 왜 웃고 왜 그래. 왜 상황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솔직히 물어봐요. 아주 맛있어요. 발기 부족한다. 난 사이드보다 양념 좋아. 아 진짜? 응. 그럼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은 근데 보통 외국 친구들 가면은 외국 친구들하고 치킨집 가면은 보통 대부분 프라이드 먹던데. 왜? 왜? 아. 맞아. 그냥 맛있어. 안 주면 꼬집는다고. 내가 솔직히 덤으로 하나 더 줘야 돼. 그렇지. 몇 번 11개. 11개. 1년 반에 봐봐. 11개. 그럼 얘는 심부름을 하니까 이렇게. 근데 돈 한 번도 안 받았어. 맛있지. 홍기 우리 해당이. 아, 그 개새끼. 이것도 사실 근데 이 샐러드도 옛날 스타일이야. 나 어렸을 때 그 케첩 마요네즈 어그지 그지 그지 그지. 그게 치킨이었어. 나 90년대 까지 막. 아 바로 이 맛이야. 얘는 뭔지 모르겠다. 고기가 왜? 내가 해온 게 있잖아. 아 그럼 영어. 그래도 이렇게 호프집에서 맥주 먹으러 오면 그래도 살짝 너무 조용한 것보다는 이제 조금 옆에서 좀 시끌벅적한 게 좀 낫지 않아? 그래.
재밌어야 된다는 거야. 예, 재밌어야 돼. 저는 재밌어야 돼요. 저는 재밌어야 돼요. 역시 재밌어야 돼. 우리 유튜버도 좀 재밌어야 돼, 그지? 뭔가 좀 없어요. 많이. 아, 나 후라이드 이거. 조금 약간 카레가루 들어간 그런 튀김 맛이거든? 아,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와, 진짜 이거. 와. 아, 이런 거 너무 좋아. 진짜? 왔는데. 아니 나는 이거도 뭘 핀지야? 이거는 약간 치킨무. 아 치킨무? 인김치랑은 조금 다른. 회장님만 빠졌지. 계속 손하고 그러니까 좋다. 이런 거 맨날 보장해 주실 때. 감사합니다. 야, 사장님. 사장님 멋있다. 겉으로 또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이전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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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분 밑에 있어? 빛나니까 아이들 때문에. 오, 잘 먹었다. 잘 먹었어요. 양념치킨 밖에서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야. 원래는 막 피자랑 같이 씻겨 먹잖아. 맛있어. 근데 이것도 애기들도 먹을 수 있겠다. 별로 안 매워서. 아, 이거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매워. 안 매워. 달아, 그지? 이거 달아. 나 원래 만들 때 약간 조금 매콤하게 만드는 걸로 기억나는데, 집에서. 오, 맛있다, 냄새. 저기 순대국 안 먹잖아. 아, 순대국 냄새야? 거기 냄새인 줄 알았네? 여기 순대국. 아, 그래? 아, 그렇군. Smells like 고기. 어, 잠깐만, 그런가? 한우 근데, 거기 냄새인가? 어, 약간 거기 구워 먹는 냄새인데, 나는. 아. 이거 신기하네? 근데 개초록색? 어. 비행기 이륙? 자, 비행기 가자. 가자. 오랜만에 둘이 데이트 가능한 날 좋습니다. 다음도 요거 찬스를 쓰고 같이 먹읍시다. 안녕히 계세요.